짠! 지니어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가챠를 개봉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볼 가챠는 짠짠짠짠짠짠 퍼즐앤드래곤 크로스 가챠 6개를 뽑아왔어요. 퍼즐앤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생소한 캐릭터였는데요. 이거를 개봉하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퍼즐앤드래곤이 광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모바일 퍼즐 RPG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는데 모바일 게임으로도 좀 유명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으로는 최초로 매출 1조를 돌파한 게임이래요. 오, 대단한 게임이죠. 이 퍼즐앤드래곤 가챠 가격은 하나에 3,000원씩이에요. 이 안에는 이제 여러가지 몬스터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몬스터들이 들어가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파란색부터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 파란색은 이 안에 뭔가 보이는데 이 캐릭터는 누구지? 자, 개봉해볼게요. 자, 첫 번째 퍼즐앤드래곤 크로스 가챠는 짠! 이 빨간색 아이는? 오, 너무 예쁜데? 얘, 넌 누구니? 짠! 첫 번째로 나온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오우카가 나왔습니다. 이 오우카 같은 경우에는 불의 속성을 가진 드래곤 타입의 몬스터라고 해요. 오우카 같은 경우에는 인페르노 블래스트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적 전체에 천의 고정 데미지를 준다고 해요. 가챠는 너무나도 귀엽게 생겼어요. 약간 이제 늑대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늑대 모양의 용. 아유,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갈퀴도 있고 귀도 되게 쫑긋한 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꼬리는 이렇게 불꽃이 훅훅 하고 나고 있다고 해요. 이 오우카를 보니까 생각나는 포켓몬스터도 있어요, 사실. 짠! 우리가 예전에 뽑았던 EV의 불꽃진화요. 부스터가 이렇게 좀 닮은 것 같아요. 부스터도 이렇게 꼬리에서 화염이 훅 나는데 오우카도 이렇게 꼬리에서 불꽃이 훅 하고 난대요. 이렇게 불속성의 몬스터들이 둘이 만났어요. 안녕, 나는 부스터야. 넌 처음 보는데 누구야? 나는 오우카라고 해. 나는 사실 포켓몬은 아니고 퍼즐앤드래곤에 나오는 몬스터야. 우리 다른 몬스터지만 친하게 지내자. 그래,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제가 첫 번째로 뽑은 퍼즐앤드래곤은 오우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록색을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 초록색은 어떤 퍼즐앤드래곤 가챠가 들어가 있을지 자,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짠! 어? 이건 뭐야? 우와, 뭔 새가 나왔어요. 짠! 제가 두 번째로 뽑은 몬스터는 엔주라는 몬스터를 뽑았어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오리 같기도 하고 병아리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보면 익룡? 공룡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라고 해요. 이 친구는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드래곤 타입의 몬스터라고 합니다. 스킬로는 윈드 스파이롤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 친구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포켓몬이 하나가 있죠. 짠! 바로 예전에 뽑았던 리피아. 리피아는 이렇게 꼬리에 그리고 귀에 약간 풀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엔주는 머리 위에 이렇게 풀이 있어요. 아, 얘네 둘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안녕, 나는 포켓몬스터의 리피아야. 너는 처음 보는데 누구야? 나는 엔주라는 몬스터야. 사실 나는 용이다. 나 되게 무서워. 우와. 아이, 무서워. 그래도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 네, 제가 두 번째로 뽑은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엔주가 나왔습니다. 이뻐라. 그러면 얘도 엔주가 되겠네요. 색깔이 지금 똑같거든요. 요것도 한번 마저 개봉해볼게요. 역시나 세 번째도 이렇게 엔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빨간색을 뽑아볼까요? 이 빨간색은 어떤 퍼즐앤드래곤 가챠가 들어가 있을지 뜯었습니다. 자,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이... 달걀인가? 짠! 제가 네 번째로 뽑은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타마조라는 몬스터가 나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달걀? 달걀 모양의 이 친구도 아마 용이겠죠?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 보니까
사실 이 타마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계속 타마조를 찾아봤는데 타마조만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를 뭐라고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네요. 혹시 우리 지니어스 친구 중에 타마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친구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네 번째로 나온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타마조, 달걀을 닮은 용, 타마조가 나왔습니다. 아이 이뻐라.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어동통통하니. 너무 이쁘네요.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요것도 다시 타마조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저 개봉해볼게요. 자, 뜯으면 짠! 아이 귀여워. 타마조가 또 나왔어요. 짠! 이렇게 또 타마조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복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아이 근데 진짜 볼수록 너무 귀엽다. 얘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동통 해가지고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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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 아 귀여워. 왜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 가챠들. 네, 다섯 번째도 이렇게 타마조 중복이 나왔습니다. 윙크하고 있었구나 얘네. 자, 이제 마지막 가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노란색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누구일지. 자, 여러분 마지막 가챠 개봉하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과연? 이 파란색은? 넌 누구니? 짠! 마지막으로 나온 아이는 미즈하라는 물 타입의 드래곤이 나왔어요. 해마? 해마 같기도 하고 이게 등도 되게 멋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고 날개도 되게 멋있게 달렸는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한 게 귀엽죠.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에요. 아이 너무 예쁘다. 우리 여러분 이제 좀 대충 감이 오시죠? 미즈하를 닮은 포켓몬은 누가 있었죠? 샤미드. 형제님 얘 누구예요? 미즈하라는 친구인데 인사해. 미즈 안녕? 나는 포켓몬스터의 샤미드야. 나는 미즈하라고 해. 너도 물타입 포켓몬이구나. 나도 물타입 용이야. 용이다. 나 되게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서운데? 네, 이렇게 물타입 포켓몬이었던 샤미드와 또 물타입의 용인 미즈하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이 이쁘다. 이렇게 전시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미즈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받침대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대로 이렇게 두면은 된다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물의 속성을 가진 미즈하가 나왔습니다. 아이 이뻐라. 짠! 형진이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이렇게 퍼즐앤드래곤 크로스 가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개봉해봤어요. 이 퍼즐앤드래곤 가챠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네 가지를 전부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개를 개봉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마조와 엔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이 나왔어요. 이렇게 중복 나온 가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닮은 친구들을 따라 나온 포켓몬 샤미드와 부스터 그리고 리피아까지 오늘 이 친구들이 또 이렇게 자리를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고마워 샤미드, 부스터, 리피아. 자, 오늘도 인기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퍼즐앤드래곤 가챠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주라는 나무 속성의 드래곤이에요. 생긴 거는 이렇게 병아리처럼 혹은 오리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저는 멋진 용이랍니다.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엔주 꾹 눌러주시고 엔주 네가 제일 예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맞아요. 이 친구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2번 오우카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늑대를 닮은 용입니다. 저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멋있고 듬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을 좋아하는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저 오우카가 예쁘다고 여기서 꾹 눌러주시고 오우카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맞죠요? 이 오우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우카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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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실. 어? 우리 지니어스 친구도 안녕? 나는 타마조라고 해. 나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귀엽귀엽한 몬스터가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타마조 니가 제일 예뻐 꾹 눌러주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줘. 힝.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하라는 물타입 드래곤이에요. 이렇게 등에 되게 멋있는 갑옷같이 입고 이렇게 날개도 슉 뻗어있어요. 파란색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미즈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여기서 미즈하 꾹 눌러주시고 미즈하 네가 제일 예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파미드 여러분 미즈하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미즈하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예쁜 퍼즐 앤 드래곤 가챠는 누구인가요? 인기 투표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퍼즐 앤 드래곤 가챠가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지니어스 친구가 아니시라면은 구독하기 버튼 꾹 누르셔서 우리 함께 지니어스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